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멸종 위기. 좀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Bumblebee placed on US endangered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멸종 위기에 있는 뭐 동물들, 곤충도 이렇게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자, Bumblebee라는 거는 우리 이제 여기 보이시죠? 까만색이랑 이렇게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하는, 아, 뭔가 우리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 자동차와 이렇게 그 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트랜스포밍 하는 데서도 있었죠. 사실 기억하실 텐데, 호박벌 혹은 뭐 땡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endangered list에 오른 거는 또 전문 용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In early January,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s said the rusty patched bumblebee, or Bombus affinis, is in danger of becoming extinct라고 했네요. 자, 1월 초에 미국의 어류 야생동물국 이런 하나 이제 그 어류와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또 조사하고 이러한 그 미국의 기관에서 말하기를 이제 사실은 5월 앞뒤는 똑같은 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거 아니면 혹은 이렇게도 불리운다라는 거죠. 학술 용어로는 범부스 아피니스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범블비, 즉 이런 땡벌이나 호박벌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Rusty Patched Bumblebee라고 했는데, 원래 이 Rust라는 거는 뭔가 되게 바래고 녹슨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Bumblebee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Bumblebee 한 종이 In danger of 뭐뭐의 위험에 놓여있다라는 건데요. 자, Extinct 된다는 거는 멸종이인 이런 거죠. 그래서 멸종이 되는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These bees used to be seen in 28 states in the Midwest and Northeast. 자, 미국 얘기하겠죠?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나 북동부 지방에서, 즉 이쪽에 퍼져 있는 이제 미국이 여러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28개 주에서 전에는 used to be seen, 보였다라는 겁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In Canada, they used to be common in Ontario and Quebec. 자, 온타리오하고 퀘벡 지방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종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Because the bees population has fallen almost 90% over the last 20 years. It's almost very shocking, right? 지난 20년 동안, 과거 20년을 보니까 우리 꿀벌의 그 생태계에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의 이 인구 수가 수량 수가 거의 90% 가까이 수가 떨어졌다고 해요. 놀랍죠?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이것 때문에 however, they are now found in just 13 states in Ontario.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흔했던 그들이 이 however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흔했었는데 이렇게 90%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이 벌들이요. 단지 13개 주하고요. 퀘벡에서는 볼수 없고 이제는 온타리오 지방에서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태죠. 요거는 used to be 과거의 현상이고요. Loss of habitat, disease, pesticides and climate change are among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this dangerous decline in bumblebees, the wildlife office said. 자, 일단 이유를 좀 볼까요? 서식지를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 살충제, 그리고 기후 변화. 자, 원래 있던 기후에서 바뀌는 이런 여러 이상기온, 이러한 것들이 자, 다양한 원인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요인이라 하면 당연히 뭘까요? 이 위험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이 범블비 개체수의 아주 위험할 정도의 그런 감소를 일으킨 요인들로 앞에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야생 생태국의 그 직원, 그 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Bumblebees play an essential role in pollinating wildflowers as they are responsible for pollinating about a third of all American crops, such as tomatoes and blueberries. 자, 그런데 왜이 꿀벌, 이그 호박벌이 땡벌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범블비들은요,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무엇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in 뒤에 나오는데요. pollinating, 이거는 이제 pollinate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죠? 동명사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야생화들이 여러분 수술과 암술에 그 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수분이 된다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수분을 시게 꽃들을 수분하는 데 있어서 꼴 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와 같은 미국의 그 농작물의 3분의 1가량 about이니까 약 3분의 1가량의 그 꽃들을, 그 작물들을 수분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responsible for that pollination.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The US government would have to spend an estimated $3 billion to do all of the pollination work done by bees and other insects.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자연적으로 진행이 됐던 일들이 이제 이게 점점 스탑이 되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 범블비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펄리네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약 30억 달러의 돈을 들여가지고요. 이 꿀벌들이, 이 범블비들, I'm sorry, 그 땡벌들이 했었던 그 pollination work, 수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곤충들이 해왔던 이런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가루 이렇게 묻히는 수분 과정을 이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Full protection of the bumblebee will take effect on February 10th. 자, 이제 이 범블비를 갖다가 완전히 보호하는 이제 endangered list에 올리면 특별한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보호는 아마 2월 10일자부터 이제 정식으로 효력에 들어갈 건데요. This could mean government action such as reducing pesticide use in the bees habitats or altering land use.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런 시행이 될 텐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이제 정책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특히 이 벌들이 거주하는 서식지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라든지 감소를 시킨다라든지 그 경작의 땅의 사용 이런 방식을 바꾼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벌들의 개체수 감소를 이제 막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말 근데 이걸 보면서 놀란 게 90%가 감소했다라는 거 over the past 20 years.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 벌들이 범블비가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역할. 어떻게 보면 30억 달러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요런 정책을 통해서 하루빨리 endangered list에서 다시 벗어나기를 바라봅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